연인 16회 리뷰 시작합니다. 질투에 눈이 멀어버린 각화는 조선 포로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이장현에게 6일체를 조선으로 보내라고 강요한다. 분노를 참지 못한 장현은 길체를 가만 안 두면 각화를 죽이겠다고 한다. 그 사이에 청의 황제 홍타이지가 사망했는데 청의 정세가 뒤흔들린 가운데 조선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이 되고 이장현은 소현세자가 왕이 되면 용골대와 조선의 물자 협상을 하겠다며 조선의 편으로 만드는 기지를 발휘해 소현세자를 돕는다. 상황은 위기였지만 이장현과 6일체의 서로에 대한 감정은 더욱 깊어졌다. 이장현은 6일체에게 자신과 함께 있자고 제안한다. 6일체도 이장현을 사랑하고 있었지만 가족과 남편을 두고 있어 답하기 어려운 상황. 둘 사이를 감시하던 각화는 이장현에게 다시 한번 6일체를 조선으로 돌려보내지 않으면 이장현과 조선 포로들을 모두 처형하겠다고 협박한다. 포로들의 힘들었던 삶을 떠올리며 고민에 빠지는 이장현. 마침내 이장현은 6일체에게 마음에 없는 말을 하며 이별을 선택한다. 6일체는 이장현의 상처를 이유로 애써 이별을 미루려 했지만 이장현은 더욱 차갑게 6일체를 밀어낸다. 지금까지 이장현을 위험에 빠뜨린 사실에 6일체는 아픈 마음을 억누르며 이장현의 말을 따른다. 6일체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미안합니다라며 떠난다. 그렇게 6일체는 소현세자가 조선으로 향하는 길에 함께 간다. 6일체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뒤돌아봤지만 보이지 않는 이장현. 잠시 후 나타난 이장현은 멀어져가는 길체에게 꽃처럼 사십시오라며 진심을 전한다. 한양에 돌아온 6일체는 오랑캐가 묻었다라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대면해야 했다. 그리고 남편 구원무가 다른 여자를 부인으로 삼고 임신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6일체의 아버지 또한 딸의 수치를 씻어주겠다며 6일체의 목을 조르기까지 한다. 다음날 6일체는 구원무에게 오랑캐에게 욕을 당한 것은 제 잘못이 아닙니다라며 심양에서 이장현 나리에게 마음을 준 일은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혼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당당하게 뒤돌아선다. 6일체는 심양에 있는 이장현을 그리워하며 16회가 막을 내립니다.